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산업기사 강의를 맡은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아, 대망의 정보전송 일반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는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개념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 강의 첨부, 우리 그 홈페이지 강의 첨부 자료실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프린트 하셔서 개념 강의를 꼭 같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출제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 출제 빈도에 대한 저희가 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 그래서 1장 기술상 검토에 대한 핵심 문제를 약 한 32문제 정도 다루고 있고요. 회로 시뮬레이션에서는 약 31문제에 대한 핵심 문제를 저희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출 문제 부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 빈도수가 기술상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문제 정도, 그다음 회로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약 2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1장에서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요 기술사항 검토와 회로 시뮬레이션에서 총 약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아주 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기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시고 이제 교재에 있는 이 핵심 문제풀이 요 문제풀이를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이 두 문제에서 이 네 문제를 뭐 푸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소화하시고 이 핵심 문제를 꼭 반복해서 보시기를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한 과목별로, 한 챕터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부분이고요. 기술사항 검토하고 회로 시뮬레이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항 그 검토 부분은 주로 변조입니다. 그래서 변조에서 아날로그 변조하고 디지털 변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조에 대한 기술, 종류 이런 부분들을 기술사항 검토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베이스밴드 전송,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단극, 양극 이런 복극에 해당하는 이 베이스밴드 전송도 요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변조와 베이스밴드 전송까지 해서 약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2장에서 발진 회로, 그다음에 필터, 논리 게이트 뭐 엔드 게이트라든가 뭐 오아 게이트라든가 이런 이제 게이트들을 포함해서 약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요 발진 회로입니다. 발진 회로에서 원리, 우리가 박하우젠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발진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개념. 그다음에 이 종류, RC 발진기냐, LC 발진기냐, 이런 크리스탈 발진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를 요 교재에서 요 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발진 회로가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사항 검토에서는 요 PCM 쪽이 그래도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PCM에서는 항상 한 문제 이상, 한 문제 정도, 발진 회로에서는 항상 한 문제 이상을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론 부분은 나중에 실기에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론 강의하고 이 문제풀이를 좀 충실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 선로입니다. 선로 쪽. 그래서 우리가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유선 선로에 대한 부분하고 전파. 우리가 얘기하고 전파라는 것은 이제 웨이브. 우리가 웨이브를 전파라고 하고요.
전파의 전파기 때문에 이 전파는 예, 프로파게이션입니다. 프로파게이션. 예.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어떤 웨이브 전파가 이게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을 전파의 예,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선에서는 이런 동선, STP냐, 이제 UTP냐,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안에 심선이 있고 요 바깥에 이렇게 이제 접지 케이블이 있는 이런 동축 케이블. 그다음에 광 케이블은 안에 코어라는 게 있고 요 바깥에 클레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빛이 이렇게 이렇게 전파되는 걸 우리가 이제 광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요 케이블 유선 선로 부분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약 한 36문제 정도의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도 약 한 2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항상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부분.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이런 유선 선로들이 다 광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광 케이블 쪽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의 전파 쪽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이런 기본 성질. 그래서 회절하거나 반사하거나 굴절하거나 이런 거죠. 우리가 전파라고도 하고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게 한쪽 방향 이렇게 진행 방향 이 진행 방향으로 전계하고 자계가 이런 이 자계와 전계가 이 90도 수직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전계와 자계가 공간을 전파하는 현상 전파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전자기파도 빛하고 똑같이 회절하고 반사하고 굴절한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하고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의 개념 이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게 전파의 전파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출 핵심 문제는 약 한 30문제, 29문제 정도 다루고 있고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이 전자기파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 전파가 회절을 하냐, 반사를 하냐, 그다음에 굴절을 하냐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유선선로 부분은 이 유선선로 이 부분은 1장뿐 아니라 2장, 3장, 4장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에서 좀 충분히 공부하시면 2장, 3장, 4장에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 부분을 유선선로 부분은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3장입니다. 3장. 3장은 이 네트워크 품질 시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 2, 3, 3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험 방법, 그다음에 단위 시험, 그다음에 종합 시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를 보시면요. 요 장에서 하나 거의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단위 시험 부분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문제 풀이도 약 한 44문제 정도를 교재에서 수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충분히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신호라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호라는 건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비주기란 얘기는 그냥 이렇게 펄스 이런 건 주기성이 없는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를 요 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의 이제 루트 민 스퀘어 이제 RMS 값이냐 그다음에 신호를 dB로 어떻게 변환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런 시험 방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DB 이 부분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시험 부분이에요. 잘 보시면 비트율, 샤넌의 채널 용량, 샤넌의 채널 용량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뭐 실기, 뭐 필기, 항상 나오는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샤넌의 채널 용량은 나중에 이론 시간 할 때도 굉장히 좀 잘 많이 다루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특히나 좀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잡음에 대한 간섭, 신호대 잡음비, 그다음에 비트 에러율, 그다음에 여기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류 제어라고 하는데. 네, 오류 제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총 다 합쳐서 약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출제에 대한 빈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잘 소화를 하셔야만 나중에 실기할 때도 많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위는 좀 특히나 좀 신경 써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시험 부분인데, 여기는 단방향, 이중화, 전이중 통신, 그 다음에 직렬, 병렬, 동기, 비동기,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약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 동기 전송이냐, 비동기 방식 전송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송신과 수신을 동기를 맞춰놓고 보낼 거냐, 비동기라는 것은 각자 송신과 수신이 각자 동기를 해서 맞출 거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에서도 3장 네트워크 시험 부분에서는 이 단위 시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 문제 풀이도 많이 수력을 했고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요 챕터입니다. 단위 시험 부분은.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1 과목의 마지막 장,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 쪽입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 쪽. 그래서 이 장비 규격 검토하고 전파 환경 측정인데 요 부분은 정보통신 기사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기사에만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총 세 문제가 기사에서 출제가 되니까 여기도 출제 빈도수가 낮은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여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다중화, 다중접속, 교환 요 부분은 1장에서도 다루고 2장, 3장, 4장까지 다 다루는 전 그 과목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요 부분은 1장에서 충분히 습득을 하시면 지금 뒷장에서는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도 이론을 많이 좀 보시고 여기 핵심 문제 풀이를 충분히 좀 소화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래서 장비 규격 검토에서는 이런 FDD냐, TDD냐, 그 다음에 다중화, FDM, CDM, OFDM, WDM, 다중화 기술.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이 다루는 부분은 요 WDM입니다. WDM, 다중화. 그 다음에 다중 접속. 동시에 어떻게 사용자를 동시에 억세스 시켜줄 거라는 개념을 가진 게 이제 다중 접속인데, 그래서 FDMA, CDMA, OFDMA, SCFDMA까지. 요 OFDMA하고 SCFDMA는 최근에 LTE라든가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을 출제 빈도수가 이쪽으로 조금 몰려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하고 전송, 교환 방식. 이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이제 교환이라는 게 있죠. 교환. 그래서 교환이 A가 B하고 뭔가 연결을 하고 싶을 때 교환은 이렇게 B하고 이렇게 1대1로 연결해 주는 개념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망 자체에서 패킷 자체가 자유롭게 이렇게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회선 교환이냐, 메시지 교환이냐, 패킷 교환이냐,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죠.
아마 그 학교 다니셨을 때 많이 좀 들으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PDH나 SDH는 이거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앞에 만약에 하나를 더 붙는다면 전송 장비가 되겠죠. 전송 장비. 이런 전송 장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장비 규격 검토는 이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FDM을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환경, 대역 확산 기술, 그 다음에 다중경로 페이딩, 그 다음에 미모나 이제 스마트 안테나 이런 쪽인데요. 최근에 이런 그 뭐 LTE라든가 5G 무선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미모 안테나 기술, 스마트 안테나 기술, 특히나 이런 다이버시티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신기술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이론에서 요 이론 부분에서 좀 충분히 소화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그 무선통신 시스템 쪽이 좀 어려운 거는 용어들이 너무 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약간 용어를 좀 조금만 틀어서 내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히나 요 네 번째 장 무선통신 시스템 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이론 부분을 이론을 좀 충분히 많이 좀 보시고 문제풀이를 한 5회 이상 계속 말씀드려요. 문제풀이는 최소한 5회 이상 꼭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챕터대로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론과 이 문제 핵심 문제 풀이를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수업하는 이 방향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강의를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이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